유나라는 소셜 네트워크 폭풍, 팬과 준호가 함께하는 열띤 생일 달력. 속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셜 네트워크를 휩쓸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아이돌 유나가 생일 스케줄을 공개해 돌풍을 일으켰다. 그런데 무엇이 이 행사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가? 수천 명의 팬들의 환호와 함께 준호도 갑자기 등장해 참가 준비를 마쳤다. 이 이벤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 알아보세요. 다재다능한 스타 유나, 생일이 SNS에서 화제가 되다.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 유나와 인기 보이그룹 오후 2시 준호의 팬들이 기다려온 이벤트가 SNS에 찾아왔습니다. 유나의 생일 스케줄이 공개됐고, 팬들과 준호는 특별한 축하를 준비하고 있다. 유나는 뛰어난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와 TV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둔 유명 여배우이기도 하다. 바쁘고 다양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일을 맞아 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인지 궁금하다. 스페셜 이벤트 시리즈 팬미팅. 유나가 생일을 기념해 팬미팅을 예고해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아이돌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준호의 참여. 더욱 특별한 것은 이번 이벤트의 준호의 참여입니다. 두 아티스트의 팬들은 어떤 추억의 순간을 선사할지 긴장과 설렘을 자아낸다. 게임 및 선물. 유나의 생일 이벤트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행운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게임과 특별한 선물도 약속합니다. 기대와 설렘. 이번 행사에서 유나와 준호의 조합은 팬덤에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재미있는 게임부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들 커플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갈 모습에 모두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기쁨과 설렘. 유나의 생일 이벤트와 준호의 참여 이전에 소셜 네트워크는 예상되는 활동과 예상되는 놀라움에 대한 해시태그와 토론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팬들은 이번 작품이 두 아티스트 모두의 관심을 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팬이 직접 만든 사진과 영상을 제작했다. 팬클럽들은 전 세계 팬들의 생일 축하를 모으고 유나와 준호에게 보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등 사전 행사 활동도 진행했다. 모든 팬은 이 작은 것들이 그들의 우상에 대한 따뜻함과 사랑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호기심과 기다림의 감정.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 팬들의 감정은 극과 극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긴장감부터 숨막히는 침묵까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기쁨과 불안을 모두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나와 준호는 활동 내내 팬들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표해왔으며 이번 생일 이벤트는 두 사람의 애정과 남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뜨거운 생일 스케줄과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이 더해진 이번 행사는 단순히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기회가 아닌 영원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갑니다. 이번 이벤트가 유나와 준호의 생일에 어떤 놀라움과 추억을 선사할지 계속 지켜봐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서인국 앤드 안재현 K-Will의 컴백 MV 촬영 위해 재회. 서인국과 안재현이 K-Will의 컴백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다시 만납니다. 5월 28일 K-Will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두 배우가 6년 만에 컴백하는 K-Will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K-Will이 6월 발매를 목표로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촬영 중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서인국과 안재현이 새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2012년 K-Will의 곡 이러지마 제발 뮤직비디오에서 전 시스타 멤버 다솜과 함께 삼각관계에 얽힌 두 사람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K-Will은 서인국의 채널에서 이번 콜라보를 예고하며 새 앨범 작업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안재현과 이야기하다가 이러지마 제발 뮤직비디오의 후속편을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세요. 서인국과 안재현이 게이윌의 컴백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재회한다는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첫째, 서인국과 안재현은 각각 연기와 음악 분야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그들의 재회는 그동안 팬들이 기다려왔던 순간이며 이들의 케미스트리는 뮤직비디오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인국은 그동안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며 다재다능한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몰입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안재현 역시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기와 독보적인 매력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두 배우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은 팬들에게는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케이윌은 그의 깊은 감성과 풍부한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가수입니다. 그의 컴백은 6년 만에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컴백은 서인국과 안재현의 참여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